정부가 사직서 수리 허용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유화책을 꺼내들었지만 아직 반응은 미미합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정부는 각종 명령 처리 등 유화책을 제시하며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해야 합니다.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취득을 돕겠다며 행정 처분 재개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복귀하면 이 수련 과정의 여러 가지 장애는 없도록 해주겠다. 이게 이제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노조도 강대강 대치로 치닫던 의정 대결의 빗장이 풀렸다며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 어제 하루 복귀한 전공의는 8명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1, 2주 뒤 파악될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들은 복귀율이 정부의 기대보다 낮은 20%에서 30%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필수과 전공의의 복귀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여 전문의의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료계가 예고한 집단 휴진이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전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금요일 총회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은 정부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통령과 국가 등을 상대로 최소 1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